이번엔 결국 신발을 못 찾았어요. 잘 지내시다가 꼭한 번씩. 점잖으신 분이 여자 구두만 보면 왜 그러시는 건지. 그래도 따님 다녀가시고 나면 한동안은 또 괜찮으시니까. 어차피 알아보지도 못하시는 듯. 그게 그렇지가 않거든요, 겉보기엔 그래도. 늘 고생 많으세요. 선생님도 모시고 회식 한번 하세요.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, 번번이. 감사합니다. 왜요? 마음에 들어요? 예. 이거 되게 비싼 거예요. 아저씨 못 사요. 그래도 제가 명색이 판사입니다. 판사면 다 같은 판사인가? 아저씨 돈 없잖아요. 주렁주렁 달린 동생들 공부시키고 시집 장가 보내느라고 집한 칸도 없다 그러셔놓고. 지난번에 다 얘기했잖아요. 기억 안 나요? 예. 저기, 그래도 그 신발 가격은 좀 알려주시겠어요? 실은 딸애가 하나 있는데 한국대 미대 다닙니다. 졸업반이라 하나 사주고 싶어서요. 제가요, 그 녀석 중학생 때 메이크업 운동 하나 사달라는 걸 그걸 못 사줘갖고 제가 참 많이 미안해갖고. 됐어요, 사주지 마요. 신발 하나 갖고 되나, 어디. 가방도 있어야 하고, 옷도 필요하고. 부자재 상대로 그림장사 먹고 살려면 잘 차려입어야 돼요. 안목없다는 소리 안 들으려면. 아저씨도 돈 많이 버시면 되잖아요. 판사라면서 접대도 좀 받고 라인 잘 타서 승진도 좀 하고. 아니다. 40 패스레스 부잣집으로 장가 갔으면 좀 좋아. 그랬음. 일단 구두 사는 거야, 싶지. 예쁘게 생긴 얼굴로 참 못된 말씀하시네요. 그럼 이만 제가 좀 바빠서.